다른 사람들이 보기 무모했을 수도 있는데 와 이게 페트병으로 만들었다고요? 라는 말을 정말 모든 고객들이 다 해주세요. 예쁘면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품? 그런 제품 없는데 한번 해보면 어떨까? 계속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스타벅스 버디이자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 패션 스타트업 플리츠마마의 대표 왕종민입니다. 저희가 처음 사용하게 된 원사 이름은 리젠입니다. 폴리에스터 칩을 수입을 해서 이제 원사업체에서 실을 뽑는 거거든요. 페트병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국내산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원사는 아니었거든요. 처음에 이제 리젠을 받아서 런칭을 딱 하고 났는데 고객분들 피드백이 그럼 이거 우리가 마신 페트병인가요? 거기서 이제 머리를 띵 맞은 거죠. 와 우리가 마신 페트병으로 실을 만들어야 되겠다. 그때부터 이제 계속 저희가 우리나라의 큰 원사업체에 막 쪼르고 부탁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처음에는 엄청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었어요. 이제 그때 마침 환경부에서 그 다섯 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투명 배출병 분리배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 마침 시범지역이 제주도인 거예요. 제주도에서 나오는 페트병으로 원사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렸더니 리스크가 너무 크다. 분리배출을 시행한다고 해서 60톤, 100톤 가까이 모여있지도 않다.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리스크를 100% 떠안고 어떤 품질의 원사가 나오더라도 전량 우리가 구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성사가 됐던 거였어요. 사실 패션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는 저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거든요. 제가 무슨 환경에 뭐 대단한 운동가였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. 그냥 평범한 일반 직장을 다니는 아이 엄마? 이런 사람이었는데 마침 이제 회사가 문을 닫고 기회가 생겨가지고 원래는 업사이클링 남아있는 부자재로 가방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의미는 있는데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. 예쁘기도 하고 그 안에 의미도 담겨 있어야 하고 환경에 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영향을 줄 수 있을까. 플리츠마마라는 브랜드가 패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룩시크 비에코에서 비에코보다 앞단에 저희가 룩시크를 붙인 이유기도 해요. 그래야지만 고객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고 오랫동안 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면에서 스타벅스도 저희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스타벅스 텀블러가 가지는 의미가 지속 가능성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예뻐야 하는 욕망을 충족시켜야지만 소비로 이어지고 한번 사용하고 마는 게 아니라 구매하고 나서 그 이후에 더 손이 갈 수 있고 버려지지 않게 만드는 거. 에코백도 마찬가지고 텀블러라는 게 그냥 기본적인 역할도 있지만 텀블러 누가 주면 사실은 거절 안 하고 받게 되잖아요. 근데 받고 나서 그걸 사용을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들고 다니면서 일부러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만족스럽게 들거나 하는 건 저 역시도 스타벅스 텀블러거든요. 제가 스타벅스 버디로서 매장을 이용해 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PLA 용기들, 그다음에 또 종이 빨대 이것도 제일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가진 상징, 의미, 감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지속 가능성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. 그것이 스타벅스만의 문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.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. 자원의 순환이라던가 로컬이라는 거를 화두를 놓고 지속 가능성의 브랜드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대장으로서 그 지역에서 이런 지속 가능함을 외치고 그런 거를 위해서 나아가는 브랜드들과 같이 연결해서 그런 생태계를 조금 더 활성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를 포함한 스타벅스 버디들에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누구 하나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. 개인이 모여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연대해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면 테이크아웃을 해서 밖에서 드신다거나 할 때 수고스럽지만 한 번만이라도 내용물이 조금 깨끗이 씻겨 나갈 수 있게 버려주시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뒷단에 굉장히 수고스러움이 줄어들거든요. 그런 것들을 한 개씩 한 개씩 하다 보면은 미래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런 하루하루가 미래의 아이들이 살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요새 아이들이 엄마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우리 이렇게 페트병 분리배출해서 버려야 된다고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.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작고
작지만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부분, 이런 게 쌓이면 저희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미래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.